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십니까? 화장품과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바로 이제 소비재주.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?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인플레나 여러 가지 우려에 있어서 대안주로 부각받는 게 바로 이제 소비재주라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왜 이러냐면은 뭐 소비재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. 그죠. 뭐 라면이나 음식료나 또 다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오히려 꼭 그 뭐 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가격으로 잘 전이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안주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를 사서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헤지 수단으로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체들의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역의 상관관계라기보다도 그런 그 헤지 수단으로 이 소비재주에 대한 매수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고 참 소비재주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. 그죠. 뭐 음식료일 수도 있고 화장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뭐 마트나 이런 유통업종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일반 다른 뭐 IT 뭐 자동차 이런 제조업체들 대비해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았었거든요. 최근 몇 달 사이 물론 이 중국 쪽에서 관련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슈가 최근에 됐던 게 국외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형마트에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달에 두 번 이제 주말에 휴일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 부분을 뭐 평일로 옮기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 시간에 대한 제한 부분도 지금 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소비재 업종 안에서는 저는 괜찮은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리오프닝 효과는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앵커님께서 이 소비가 위축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약간 더 과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 본다고 하더라도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어떤 뭐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 이쪽에서의 심리적 위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뭐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유통업종이나 소비재 쪽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오히려 주가가 이런 부분으로 말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무슨 뭐 영향을 받는 쪽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영향을 받는 것보단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소비재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죠. 네. 네.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이제 롯데쇼핑을. 롯데쇼핑이요? 네네. 네.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주사라기보다도 약간 그런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 많이 강해요. 롯데백화점도 그렇고, 롯데시네마도 그렇고, 여러 약간 가지. 약간 지주사 계열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네. 저는 약간 좀 좋아합니다. 어쩐지. 가져오는 건 아니죠. 네.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키포인트가 주가가 그 전에 롯데그룹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이 롯데쇼핑은 솔직히 이런 유동성과 관련돼 있는 롯데 회사와 거의 뭐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관계가 많이 없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증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으로 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오히려 롯데쇼핑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 같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 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이 두 번째로 본다고 하더라도
이 롯데백화점의 어떤 기존 매출에 대한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왔던 게 올해 한 2, 3분기 정도가 이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약간 좀 늦은 감이 좀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초입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의 주가도 초입 단계다라고 뭐 약간의 좀 과하게 좀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,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부분은 이제 좀 이제 반등 구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롯데백화점도 괜찮지만 이제 롯데시네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 부분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시네마 쪽에서의 영화 관련해서의 수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 회복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오늘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충분히 이 가격이 매력이 있다라고 좀 네.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9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목표 주가는 간단하게 뭐 10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목표 주가는 매도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 왔을 때에 네. 그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럴 때 10만 원 됐을 때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어떤 차익 실현할지 부분은 도달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롯데쇼핑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. 일단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. 지금 현재가가 9만 원대인데 일단 짧게 목표가 10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